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딱 순서상 음식 다음에 이제 집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그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주거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난 세상을 만들어 보자도 좋은 얘기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반 제도권에 사는 많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살아야만 하고, 아니, 모두가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움직임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니까,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하지만, 즐겁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서울입니다. 진짜 엄청 아파트가 많이 있죠. 사실 서울에는 진짜 정말 아파트도 많고 저 아래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주택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주어진 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민달팽이로 존재하고 있죠. 달팽이는 집이 있지만 청년들은 마치 저희의 인생은 민달팽이와 같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저희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이렇게 많은 집 중에 왜 우리에게는 주어진 집이 없을까를 네,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구들이 뉴스에서 보이길래 뽑아왔습니다. 서울에는 330만 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의 인구 중에 330만이면 거의 3분의 1이죠.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살아야 되는 집은 거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육박하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가 4580원의 최저임금으로 돈을 벌었을 때이 50만 원 매달 내야 되는 돈을 벌려면 얼마 열심히 일해야 될지 상상이 이제 가실 텐데요. 네, 그와 더불어 이제 대학생이신 분들 실제 기숙사 수용률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막 복권 당첨된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기숙사도 부족할 뿐더러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또한 4%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뭔가 청년들에게 주어진 집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만, 왜 비단 20대, 30대에게만 이렇게 집이 없는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야기되었을까라는 거를 조금 좀 진지하게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세 가지만 알면 사실 주거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주택보급률입니다. 사실 구조를 좀 분석하다가 보게 된 거는 이 주택보급률은 현재 우리나라가 10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보다 이 집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즉, 집이 지금 현재 남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집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지금 다시 집이 남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이 집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주택보급률이 높음에도 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들어갈 만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 혹은 우리가 살 만한 집보다 훨씬 더큰 집들이 많이 남아 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분석을 하려고 좀 다큐멘터리 찍으러 돌아다녔어요. 이 서울 고덕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 여기가 4년째 집이 안 팔리고 있답니다. 지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12억 원으로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기 12억 원으로 이 집을 살수 있으신 분? 진짜 부러워할 텐데, 사실 12억 원으로 어떻게 집을 삽니까, 우리가. 예, 그런 비용인데, 결국은 이 아파트가 하도 안 팔리니까 2억 원으로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이 아파트의 진정한 가치는 2억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가 망하기 직전이라 이렇게 팔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아파트들은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자신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4,580원으로 벌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집을 살수 있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 대전에 있는 5년째 비어있는 집인데요. 이안 팔리고 있는 집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거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가 마침 딱 빈집이 있길래 이제 가서 잤습니다.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길래 딱 집은 안 팔렸다고 해서 이 공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 하니까 아무도 안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집이 지금 제 집이 거의 이 아파트 베란다 크기. 이 베란다가 저희 집만 한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치킨도 먹으면서 열심히 자다가 온 적도 있는데 이 그만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아까운 공간들이 지금 남아 돌고 있다라는 얘기죠. 청년들이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전혀 맞지 않는 경제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임대 관련돼서 민간 부분이 공공, 아까 말했죠. 공공임대주택이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즉 10배의 숫자가 민간업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혹시 국가에서 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 혹은 뭐 LH나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뭐 아이파크 혹은 어디 빌라에서 집주인 있고 이제 이 그 월세로 들어가 살거나 이런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얘기는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잘 짠다. 단순히 이런 문제만으로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집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주체, 이 민간 영역의 주체들이 직접 이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사실 정말로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입자인 우리들이 이제 뭉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가계 재산 문제입니다. 네, 혹시 이게 무슨 뭔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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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사실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 우리 부모님들 집 살 때 보통 2억짜리 집이면 보통 1억은 빌려서 사요. 이런 게 너무나 일반적이게 된 이유가 집값이 높은 거를 떨어뜨리고 싶진 않으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그 가격을 떨어뜨리긴 싫고 그러면 사람들은 사게 해야 되는데 하려다가 내놓은 아니 그냥 돈을 막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정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아무리 집값이 높아서 집값 좀 낮춰주세요 해서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빚쟁이기 때문에 진짜 생활고의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우스포어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사실 주거 문제가 단순히 집값을 낮춰달라라고 말하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딜레마인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살리려면 부모님 세대가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전반적인 주거 얘기였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집도 남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한테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소득, 신분, 상황에 맞는 집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속 말하듯이 4,580원으로 이 소득을 벌어야 하는 청년들, 그에 더불어서 이 공부를 해야 하거나 혹은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 신분으로서의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울에 직장과 학교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지방이어도 서울에 무조건 올라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 맞는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즉 서울 내에 정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우리가 그냥 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없는, 즉 1인 가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확하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는 청년들의 전쟁터예요. 예, 여기 건대도 그랬고 저희 신촌도 그런데 사실 이 신촌 하면 왠지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연세대 근처에도 연대 학생들은 40%밖에 살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그나마 대학 근처 집들이 1인 가구가 많고 싸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뭐 신혼부부, 취업준비생들, 졸업생들 다 오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근처에 대학생들 또한 다른 청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고 그 수요 때문에 굉장히 집값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더 확충이 돼서 이 다른 청년 세대들이 더 자기 주거권이 보장받는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원활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숙사 부족 문제인데요. 혹시 자기가 그 한 시간 정도 통학, 한 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 통학을 한대. 그래요? 네, 몇 번 걸리세요? 한 시간 반. 제가 이런 건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사실 이 보시면 한 시간 50분 걸리죠. 이 친구가 학점이 3점이 안 나와요. 과연 이 친구가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머리가 나빠서 학점이 안 나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논문 자료에서 이 신체가 무리가 가지 않는 통학 시간이 58분이라고 합니다. 즉 1시간 넘는 사람들은 사실 신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통학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점이 그러세요? 아니요. 알았어요. 예.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만큼이나 이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교육권의 침해가 오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어야 되지만 기숙사는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다 합치면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들의 60%의 학생들이 사실은 주거권이 보장받아야 될 학생들인데 5%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숙사 확충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계속 가격 얘기하지만 사실 뭐 가격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얼마 지금 딱 싼 집 들어갔으면 창문 없고 고시원 들어가면 막
진짜 안 좋은 열악한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도 비싼 가격만 걱정하다 보니까 사실 삶의 질을 전혀 챙길 수가 없었던 거지만 이 부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 집들은 진짜 열악하고 최저 주거 기준조차 미달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사는 집인데 딱 50만 원짜리 방인데 침대 하나에 일단 그 책상 하나 놓고 자기 누울 자리 하나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5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가격일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이것도 역시 50만 원짜리 방인데 저는 이 집이 중세 시대 어디 그 반지하 감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50만 원인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항상 룸메이트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룸메이트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친구가 항상 출연해서 저도 많이 잡아봤는데 어쨌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역시 중요한 건 미래 부담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부모님이 뭐 10년 내에 돌아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님도 계속 사실 텐데 이 우리가 부모님 집을 바로 받을 수도 없고 즉 쉽게 말하면 10년 내에 우리는 집을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야 될 집을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집을 살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느냐? 노동 취업도 잘안 되고 그리고 뭐 등록금 부채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과연 이 집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미래의 걱정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그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에 친절한 미분양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찍기에 막,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 벽 타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막 재미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주거 문제 궁금하시면 좀 보시면, 이제, 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몇개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주거권을 해결하기 위해 좀 활동했던 간단한 사진들을 영상으로 보신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기숙사 운동 영상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뭉쳐서 총장님께 이제,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네, 이때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총장실 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 퍼포먼스를 벌였고, 결국 총장님은 그 기사를 짓기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작을지라도 그게 모여서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낼때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도 기숙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각자 학교들에서. 그래서 같이 함께 뜻을 모아서 좀 주거권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먼저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그 경쟁에서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이 맞춰지면서 청년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주거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었고, 이제 그래서 민달팽 유니온이
협동조합으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미시적으로는 서로의 삶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상부상조하자라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품앗이, 뭐 개모임, 반찬 나눠 먹고, 그리고 막 외롭잖아요. 자취 생산, 솔로도 많으시죠.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막 MT도 가고 놀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작게 작게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 더 나아가서 서로 총회나 회의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모으고 그걸 정책화시켜서 이제 직접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만호 공급했죠. 그래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데 이 정책을 만들어서 직접 LH에 제안을 했었고, 예, 뭐 서대문구에는 월 5만 원짜리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계속 기숙사를 더 확충하기를 원하는 이제 착한 기숙사 운동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학생들이 현재 9개 대학이 모였는데 이제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들이 모여서 정말 같이 한 목소리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대학생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미나 계속 진행하면서 주거권을 좀 더 사회 의제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 총선이나 뭐 대선 때 그 이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신촌에서 달팽이빵을 저희가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주거권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 저희 뭐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공간에서 자기의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이 청년 주거 이제 집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은 사고 파는 재화가 아니라 이 사는 공간으로서의 삶의 이 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재테크를 이미 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집을 다 구매했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에게 어떤 다시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아직 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가지는 순간 더 다른 인식으로 집을 가지게 되고 집을 인식하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거가 주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우리의 집을 우리가 구성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청년 주거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살지 않을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집 로망 있죠. 뭐 어렸을 때 친구랑 놀았던 집, 옆집 아줌마랑 맨날 사과 같이 나눠 먹고, 각자의 집에 로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로망을 떠올리면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를 다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지 않을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란 저희가 그 천인 그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도 집을 살지 않을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남은 80년 넘는 인생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고, 주거권이 꼭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